맞습니다. 여러분 박수 칠까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장경수 회장께서 반갑습니다 했습니다만 저도 역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년에 4번 우리 작가들의 뜻깊은 날이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 청자기원에서 하고 있는 낚시대회로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작가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작가의 날 야유회가 있습니다. 또 가을에는 창작인의 날 행사가 있고 오늘 또 작가의 날이 있습니다. 이 1년에 4번 이럴 때마다 우리 참 기성 작가들이 특히 후배들보다는 기성 작가들이 이런 자리에 모여서 그동안에 못 만났던 안부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가끔씩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단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야 집행부에 정성과 의지가 없이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회의 모든 환경이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가 풍족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희들한테 보고 있는 모든 여건은 그렇게 풍족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 작가협회 장경수 회장이야 임원 여러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또 이렇게 작가들하고 모여 서 있다고 보면 제가 현직 저작권협회 회장으로서의 또 제가 한마디 또 전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저작권협회가 이러한 자리에서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 속에 지금 상당한 외부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작가님도 잘 아시다시피 복수단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문화방송부의 복수단체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가 마감입니다. 한 3개 내지 4개 단체가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전 저작권협회 회장님이셨던 지문길 선배님께서도 앉아 계십니다만 그 집행부 때부터 제가 상당히 복수단체는 막아야 된다고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고 또한 우리 작가들이 다 함께 살 수 있는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특정인들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전문 경영인 제도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수단체가 정부로부터 설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것이 복수단체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한 울타리 속에서 살아오는 모든 환경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제도를 우리 스스로가 외면을 하고 결국은 흩어져서 살겠다 하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전문경영인 제도가 반대가 되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태풍과도 같은 그러한 시련이 바로 현실적으로 눈앞에 닥쳐 있습니다. 현직 회장을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막아내지 못한 저의 불찰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닥쳐올 이 환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올까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다 함께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날 그 비를 맞으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 머리를 깎아가면서 신나 기름을 쏟아 부어가면서 복수단체 반대에 시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협회에서 사무국 직원들 이하 또한 많은 회원님들이 시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그게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어쨌든 복수단체를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체제, 이 모든 정서를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작품을 쓰고 서로 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의 터전이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삶의 터전이 허물어질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오늘 이 즐거운 자리에서 잔칫날 분위기에서 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제가 해서 소모소에서 나누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많은 회원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회원님들 저의 모든 것이 제 부득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태풍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잔치집에 왔으니까 잔치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또 내일은 내일로서 우리가 또 부딪혀 나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조금 이렇게 분위기 안 좋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반갑고 건강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또 그러한 일들에 힘을 합쳐서 가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인사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악된 모습 큰 마음으로 네, 여러분 위로와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까 서두 말씀